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오늘 조금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자,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네요.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아이패드 미니 로고 디자인. 자, 요 느낌으로 모션 그래픽 네, 인트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로도 응용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미니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으로 이 이미지 지금 불러온 다음에요, 일단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랑 비슷한 폰트를 찾아야겠죠. 근데 아무리 제가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 폰트가 아무래도 이걸 만드신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만드신 거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비슷한 폰트를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도비 폰트에서 이렇게 찾아볼 건데, 일단 좀 흘림체 느낌이죠. 그리고 네, 단어를 미니가 아니라 인트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울리는 느낌 없나? 요게 약간 조금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굳이 뭐 폰트를 다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타블렛을 활용을 해서 간단히 스케치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글자 글자 사이의 간격이 엄청 좁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좀 폰트가 세로로 와이드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 친구를 좀 늘려요. 비슷하게 일단 요런 식으로 좁혀요.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을 조금 해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스케치를 합니다. 최대한 간격을 좁게 할게요. 이 자간이 굉장히 좁은 느낌이라 동그라미는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수정을 해요.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이 시안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지 실제로 모션을 만들었을 때 수정할 일이 없게 돼요. 가이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봐요. 지금 보면은 잘 안 맞죠? 얘를 한번 여기로 옮겨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도 보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디자인으로 한번 제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장했던 이미지 파일을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배치를 해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펜툴로 그려볼 겁니다. 이 지금 레이어 가져온 걸 잠궈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펜툴, 자, 그리고 스트로크 일단 네,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로토 베지어를 체크해 주셔야지 조금 쉽게 곡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조금 어색한데 이제 제가 손을 대는 순간 변할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클릭.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Alt 버튼 눌러서 줄여주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클릭.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줄여주시고요. 이 간격을요,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패드는 정말 정렬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요런 흐름이죠. 알짜기 때문에 인트로. 그래서 요렇게 이쪽에 한번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 여기까지 클릭해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다 요런 식의 동그라미겠죠. 그래서 왔다가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여기쯤으로 완성.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잘 안 나오면 점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쉐입 레이어 1번, 자, LINE1 이 친구 화살표 열어서 콘텐츠에 쉐입 안에 스트로크에 이제 여기에 있는 라운드 캡 그리고 라운드 조인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지고요. 지금 이 스트로크 위드, 자, 이 두께를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0 정도로 해줄게요. 어때요? 지금 나쁘진 않죠? 그래서 화살표 닫아주시고 두 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펜툴 선택해주시고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 정도가 됐으면,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그냥 일립스 툴로 살짝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는 일립스 패스 이 사이즈를요 이렇게 늘려서 한 70으로 할게요. 이렇게 70. 자, 이 부분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 클릭 클릭. 네, 그리고 필 꺼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화이트, 네, 두께는 60. 그리고 나서 화살표 열어서 이 쉐입 스트로크 안에 역시 라운드 캡
라운드 캡.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었다면은, 자, 이 친구 지금 눈을 잠깐 꺼줄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전부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볼륨감이 있는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 무료 플러그인 하나 활용할 겁니다. Thick Stroke라고 발음 맞나? THICC. 자, 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자, 이건요, 사실 검색하시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THICC STROKE. 네, After Effects 프리 다운로드. 그러면은, 자, 여기 플러그인 Everything 맨 위에 이렇게 Thick Stroke가 있고요. 사실 막 엄청 어려운 난이도의 플러그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치 방법은, 네, 전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하실 수 있죠? 설치하시면 이렇게 이 플러그인을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는요, 사실 여기에 있는 쉐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trl Y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라인 1번 열어주시고 이 안에 자, 패스 자, 여기 키프레임 하나 넣어주시고요. Ctrl C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에 아무거나 렉탱글로 마스크 하나 만드신 다음에요. 이렇게 그럼 마스크가 생기죠. 자, 이 마스크에 패스 안에다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방금 만들었던 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거 일단 그냥 꺼줄게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마스크에 선만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에 이 Thick Stroke 이펙트를 레이어에 적용을 시켜주세요. 약간 이 방향에 따라서 이런 입체감이 느껴지는 플러그인이거든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보면요,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자동으로 마스크가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드 스타트와 위드 엔드 똑같이 맞춰주세요. 60, 60. 자, 컬러는요, 두 가지의 컬러가 아닌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최대 네 가지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의 움직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패드 미니 컬러의 느낌을 조금 가져오면 좋겠죠? 맨 처음에 있던 아이패드 JPG 네,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컬러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컬러가 쓰인 것 같죠? 오렌지, 그리고 핑크, 퍼플. 네, 그래서 컬러 A. 그런데 사실 이게 막 이렇게 엄청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게 컬러의 대비 차이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조금 대비가 명확해야지 컬러가 예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어둡게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약간 입체감이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더 명확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버스 드로우 오더, 이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일단 리버스 오더로 해주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얼추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에 트림 패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꺼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타트, 네, 이거를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 스탑치 클릭. 자, 그리고 1초에 와서요 100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옵션이 열렸죠. 두 개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95에 95 해주세요. 그러면 자, 2초에 가서 키보드 N 눌러서요 이 워크 에이리어 지정해 주시고요. 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데 1초가 아니라 1.15초 맞춰주시고 프리뷰. 자, 3초까지 놓으시고요. 자, 저는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와서 뒷부분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자, 한 3초까지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뒷프레임을요, 앞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줄게요. 프리뷰를 해보면 네, 이런 느낌이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인디케이터 4초 해두시고 워크 에이리어 키보드 N 눌러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시작할 때 이 동그라미도 동시에 나와야겠죠? 키보드 S, 스케일 0. 그리고 자, 이렇게 15프레임 되었을 때 스케일을 10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부 선택해서 F9. 그러면 기본적인 이 그래프 텐션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죠. 너무 이상하다, 맞죠? 키프레임 두 개 전부 선택해서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에 자, 99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만요. 그리고 OK. 그리고 프리뷰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 타이밍에 맞게 대략 네, 이쯤이죠. 1초 5프레임에 이 T자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 열어 주시고요. 자, Add에 Trim Pass. 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End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스탑치 클릭. 2초까지 오신 다음에 100. 그리고 전부 선택해서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역시 99. 오케이.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조금 더 이 색 보정을 해서 이 대비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단에 레이어 뉴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곳에다가 TONER 토너
CC 토너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펜톤으로 바꿔주시면 다섯 개 컬러 세팅이 가능하고 흰색, 그레이, 흰색, 그레이, 흰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레이어 여기 있는 블렌드 모드에 들어와서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더 쨍해졌죠? 이 상태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의 글로우, 네, 조금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글로우를 살짝만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글로우 레디우스 한 50까지 늘려주시고요. 네, 여기에 있는 글로우 인텐시티는 0.2, 아주 그냥 옅게 나오죠? 한 0.1이 좋겠네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 맨 위에 올려주시고요. 자, T부터 로고까지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골뱅이 널에다가 연결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널 키보드 S 눌러주시고요. 스탑워치 클릭. 자, 100%죠? 조금씩 사이즈가 줄어들게 90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100보다는 맨 처음에 인디케이터 0초에서는 한 130 정도가 좋겠네요. 자,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에 95, 95. 오케이. 지금 이 키프레임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2초까지 줄여줄까요? 네, 2초보다는 2.5초가 낫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바로 즉석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만져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 컨트롤 K 그리고 자, 헤이트 사이즈를요 한 900 정도로 줄여줄게요. 조금 이렇게 가로로 긴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인트로인 만큼 조금 더미 텍스트들을 넣어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로고 느낌의 인트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컬러를 바꿔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닉네임 같은 것들로 응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종고바였습니다. 역시 애플은 참 잘해요, 디자인을. 색깔도 이쁘고, 맞죠?